하여튼 새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래 낳는다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의 방법. 자,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뇌가 불안정 상태에 빠졌다 했잖아요. 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안정 상태. 그럼 뇌를 안정시켜야 돼요.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만 안정시키면 되느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죠. 그것만 또 그러냐? 환경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 들어갔잖아요. 환경적으로도 자기가 편안해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몸도 중간에 써놨네요. 몸도 마찬가지로 뇌만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간 몸도 당연히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몸도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등등 몸이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뇌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몸도 편하게 해줘야 되고 마음도 편하게 해줘야 되고 환경도 편하게 해줘야 되고 무조건 안정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첫 출발점은 안정.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조현병인 분들은 또 하나 키워드 안전. 애들이 안전의 욕구. 애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CCTV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정. 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는 게 안전, 안정. 요것만 해주면 애들은 다시 살아나요.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치료 방법이 뭐냐? 자, 하나가 약물. 우리는 약물 치료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약물 치료에 플러스 정보 제공. 이게 정보 제공이잖아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가족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당사자 본인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당사자 본인을 교육시켜 주려면 진단명 안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 줄 길이 없어요. 진단명 안 가르쳐 주고 절절매는 가족분들 있어요. 의사들 중에서도 진단명 가르쳐 주면 충격받는다고 안 가르쳐 주려는 의사들이 있어요. 아주 캐캐묵은 옛날 생각이에요. 첫날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부터 바로 진단명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조현병입니다. 조울증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건 진단명만 알려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조현병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병, 불내는 병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있으면 조현병입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플러스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한 진단명을 알려주면서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조울증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을 사실은 병원에서 다 해야 돼요. 병원에 환자는 입원만 시켰다 하면 보호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와라 해서 매주 무조건 교육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교육을 시켜주는 병원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또 안타까운 거는 병 중심적인 교육만 시킨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육받으러 갔더니 아니면 유튜브 영상도 열심히 찾아봤더니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입원시켜라, 약 먹여라 이 말 이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정보는 뭐냐? 당사자 스스로 뭘 해야 되느냐? 가족은 뭘 해줄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딴 이야기면 무조건 하고 병원에 데리고 와라. 무조건 하고 약 먹여라. 이 소리만 하면 어떡하자는 이야기냐고요. 그건 올바른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약을 먹어야 되고 철저한 교육. 저는 교육 무지무지하게 빡세게 시켜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제가 20분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뒤에는 그냥 건너뛰더라도 지금 요 이야기는 일단 해야 되니까요. 철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 상담 분명 도움됩니다. 그 다음 재활훈련이라고 해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작은 계단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재활훈련 시키는 기관이 사실은 맛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주거시설 같은 데도 있는데 이런 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재활훈련 시키는 게 단계가 너무 낮아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기관도 이용 안 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게 도움됩니다. 그 다음 가족 지원. 가족들도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가족을 누군가는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도와주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지원. 동료 지원은 잘 이 병으로부터 잘 회복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도와주는 것.
또 이 병으로부터 잘 자녀를 잘 회복시키고 있는 가족이 다른 가족을 도와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동료 지원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기회 제공. 우리가 크게 보자면 저는 이제 새에다가 비유하는데, 이들이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새에 양날개가 필요하잖아요. 양날개 하나가 능력이에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회예요.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기회가 없으면 능력을 못 써먹는데. 한편으로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생각해야 되고, 한편으로 어떻게 기회를 제공해줄까 생각해야 되는데, 새로 비유했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새의 몸통과 머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자기결정권이에요. 스스로가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이 병은 처음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스스로가 선택하게 해야 돼요. 뭐냐? 어느 병원에 갈 거냐? 어떤 의사를 주치의로 삼을 거냐? 어느 상담실에 갈 거냐? 뭐 할 거냐? 전부 다 네가 알아봐라.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못 알아봐서 그러면 엄마가 알려줘. 엄마가 뭐 한번 추천해봐. 하면은 그때 내가 추천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그래서 병원도 애가 지금 다니는 병원 나 다니기 싫다, 딴 병원 가고 싶다면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병원 병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하루하루 이 생활에 옷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몇 시까지 잘까, 뭐 할까,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뜻에 맡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자신의 삶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줄 때 자율성이 증진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속살이, 겉을 각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 겉으로 낫게 하려 하지 마시고, 속살을 채우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속살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가 노력하고 해서 해나가는, 이게 될 때 진짜로 낫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억지로 애를 낳게 하려고 하게 되면 방향이 흔히 거꾸로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요건,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라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지원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희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약을 처방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희망을 처방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율성 존중, 방금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존감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다 있어도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당사자 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의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약에도 달린 게 아니고 당사자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낫고자 하는 놈은 나아요. 근데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낫기 힘들겠죠. 당연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낫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도록 내가 옆에 도와줄 때 낫는 거지.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당사자 본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자율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사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제 안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 하나는 인간관계. 이 두 가지만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양한 건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병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약물 복용. 약물 복용이 가장 밑바탕이고, 거기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우러지고, 그 위에 나머지 세 가지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증상 관리. 증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가 관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될 거고, 이건 당사자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당사자가 잘 못하니까 가족분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는 것, 이것도 지금 당사자들이 악순환적인 상황에, 악순환 속에 들어있다고.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거냐.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내면을,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면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리는 건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는 걸 멈추고, 남들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멈추고 돌아서는 거,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가족이 해야 되는 거는 환경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건 가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목표.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하루하루에 삶이 즐겁, 조금 더 즐겁게 하는 걸 목표로 하다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안에서 의욕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목표가 생겨요. 요렇게. 그럼 요것이 이제 요소인데, 그럼 전문가는 뭐 해줘야 되느냐? 하나가 정보 제공. 지금처럼 교육시켜줘야 되고 정보를 줘야 된다. 또 하나가 심리 상담, 또 하나가 재활훈련, 기회 제공, 동료 지원. 요게 전문가들이 해줄 일이에요. 자, 요거.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실천 방법. 첫 번째,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경청하십시오. 관찰하고 경청하십시오. 그럼 무엇을 관찰하고 경청할 것이냐? 증상을 삶의 중심에 두지만, 관찰하고 경청하십시오 하니까 증상만 관찰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약 먹나 안 먹나 그것만 관찰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증상이 삶의 중심에 가 있는 게 문제라 했잖아요, 아까. 진짜가 삶의 중심에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럼 진짜가 삶의 중심에 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족들이 저 삶의 중심에 뭐가 있나 잘 봐야 되죠. 지가 오늘 하루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지가 원하는 게 뭔가. 가족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의 초점은 그의 욕구에 가야 된다고요. 즐겁냐 즐겁지 않느냐,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알아내는 게 가족들의 최대의 그거예요, 이슈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과 머무르기와 공감하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록하기와 기억하기. 아까 그 어머님 노트에 기록했잖아요.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 노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들은 기록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공개하기, 말하고 표현하는. 그래서 자조 모임 같은 데 가서, 가족들 모임 같은 데 가서 자꾸 내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런 것. 그 다음에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하기.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이야기할게요.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행복했던 사람들은 증상이 바로 발병 안 해요. 사회생활이 힘들었으니까 가정으로 오고, 가정에서 힘드니까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고, 자기 방에 있어도 힘드니까 가상의 세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빠지고, 그것도 힘드니까 상상의 세계, 비현실로 갑니다. 환청, 망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발병의 의미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았으면 발병 안 합니다. 그럼 다시 나으려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약만 먹여서 사회로 보내는 게 가능하냐? 아니에요.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로 나오고, 가상의 세계에서 지방으로 나오고, 지방에서 거실로 나오고, 거실에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가족들이, 우리 가정부터가 지가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엄마만 보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아빠만 보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갑니다. 이제 쭉쭉 그냥 망상과 환청, 망상을 받게 되는 이유. 망상에 대해서는 우리 망상반이라고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하시고, 환청에 대해서는 환청반, 11월 1일부터 교육과정 모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했는 게 병이란 무엇인가, 증상과 진단, 약물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발병 원인,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입니다.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치료의 목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세 가지 치료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의 방법. 아까 열 가지 요소 이야기했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는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는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호재되었거나 오늘 교육만으로는 제가 생각해서 아마 많이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조현병 교육과정, 조울증 교육과정에 등록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